밥도 생이들도 추운 진진한 겨울 지나고 찔레랑 맹개랑 순이 돋아서 봄이 둥거주게. 어머, 할망이 봄 들었대 하는데 연애자랑 갈 거가 이번에랑 나도 꼭 대랑 갑서에. 아이고 알았죠. 경언디 아직 아니주게. 어머, 아적도 아니올까? 어느 제랑 갈 거올까? 아적도 멀어추게. 이제사 재우 오망임칠 거요. 어머, 아적도 멀었수가? 기억에 호살 더 똑똑해져사 건디 가시나니 하여구난 위험한디 어떠먹고. 할망이 장화 신고 장갑 끼민 된댄 없디다. 어머, 올레박 할망은 벌써 걷거나 아쉽디다. 사람들이 다 걷거가불민 어떤합니까게? 이제서 백발은 뒤 백보살이 올라옴실 거요. 비싼 물때거정 호설도 기다려사주. 고사리 장마 저신한 이제서 흙은 먹고살이 쑥쑥 올라옴실 거요. 고사리는 성재가 아홉이나 있주게 걷거도 걷거도 또시 새 고사리가 흠뻑씩 올라오주. 비그침은 나사보주. 우와, 유디가 고사리 와시올까? 쉿, 속성어라. 고사리 와선 아무한테도 고르쳐 주민 한대요. 경험은 어멍은 어떤 알았을까? 겉사 무게가 몰아줬쥬. 공짜 고사리 공짜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공짜 멍석 몰라 비원쩌 멍석 널라 뱃남쩌. 어머, 난 아니 베라 조수다. 어디 있대네 없을까? 야기기 수경 눈 베롱이 떡 잘 베려보라. 절 헤어 마심 기억에 절례사 고사리 잘 베려진다. 꼭꼭 고부라 허원대기 베러점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어멍 적구때에만 쉬라. 꼭꼭 고부라 옷 끄트머리 베러점점. 멀리 나서지 말라게 진거 베려진다. 알았수다게. 어멍 거보다 더 훌근 왕고사리 초자사주. 어디래 어디래 고맙나. 여기 여기 고맙지. 초잣다 왕고사리. 아이고 어멍아. 어디 소문이 없어. 아까 네 언니 잘하더만. 어멍 어멍 어머 어떤 우리 멀리 나서지 말래 난고라시냐. 경원디 어머, 여기 독색이서 무슨 생이올까? 암꽁이 주게. 지비아정강 쿠모고카 경험은 비행기 나올지사. 거시지 말라게 어멍이 족부티서 지켜상 배령실 거여. 독색이의 사람 손탐이 다신 안 쿠문다. 이제랑 집이 흘라. 어느제 더 걷거시면 좋겠니. 중천의 해뜸이 고사리 세워진다. 제기강 솔망 몰려서 한다. 어머, 이 하나는 고사리 다 어떠할 거가? 절받은 고사리는 제사에 쓰고 남걸랑 육개살 끓여 먹고 또시 남걸랑은에 옆집이도 갈라줘사주. 경험은 나도 고치 걷거든 골아줬어. 기어 겸어주게. 어머, 우리 집이 벽지가 고사리 문양이었을까? 고사리가 식광 노시 좀 안 왔수다. 어멍도 경념적에. 어멍, 경언디 암검은 또시 독색이 크물에 와신가에? 왔을거요. 우리 손 안 타시만. 어멍, 이젠 고사리 겉걸이 안 감쓸까? 기억에 손피난 못 먹은다. 진 것도 나오고 검질이 덤방하여 고사리도 안 베려지고. 아, 아깝다 남은 고사리들. 이제 나도 잘 초자질 건디. 냉겨도사 고사리도 씹어뜨리고 경계사 맹렬에 도나주.
고사리 왔도 이제사 속섬하게 쉬어사. 그때까지 사람들도 안 있는 것이면 좋구다. 고사리도 꽁비의 기도 잘 크게. 어머, 맹년에도 갈 거지예. 나도 꼭 데려갔어예. 고사리도 벗고 꽁도 다시 보게야. 기어, 봄 들민. 예, 또시 봄 들걸랑 약속. 제가 두 분께 책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자를 지정하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책 제목이 봄이 들면인데요. 네, 봄이 든다, 볕이 든다, 단풍이 든다, 해가 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봄이 든다라는 말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주에서는 봄이 온다고 안 하고 봄이 든다고 해? 라고 이거 제주 말이냐고 묻는 그런 독자도 있었는데요. 봄이 들면이라는 제목을 정하기까지 그 배경, 봄이 든다는 말을 책 제목으로 삼은 배경을 좀 작가님께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서는 봄이 온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원래부터 봄이 든다라는 말을 계속 썼었기 때문에 책 이거 구상하면서부터 봄이 들면 네, 제목으로 처음부터 지정하고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네. 제2, 제3의 제목 없이 봄이 들면 그러면 출판사에서 제목 정할 때 이제 사실 영업자들이 좀 너무 대중성 없는 제목이다 너무 시적이다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은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흔쾌히 정하셨나요? 저는 일단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다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여기 의자가 8개가 비어 있는데 의자에 좀 드시지요. 이 기회를 들다 제가 아까 못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성의신 분들이랑 의자 숫자랑 딱 맞아요.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좀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데. 이 교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많이 다녀요. 연수 같은 거 가면은 선생님들도 맨 뒷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앞자리 앉는 학생들이 좋아요. 뒷자리 앉는 학생들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뭐 수업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앞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뒤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오세요, 좀! 그 삼촌들 말 안 듣는 삼촌이에요. 아니 계속 신경 쓰이네. 나라 돌아서 앉아야 되나? 아니 사장님이 시청하셔서 약간 의자를 치워 보니까. 약간 빈 자리가 좀. 일단은 저는 그 작가가 글을 쓰건. 그림을 그리건 그것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틀리지가 않았으면 그대로 존중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가는 편인데 봄이 들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다른 그림책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성도 없고 그 다음에 제목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들다일까? 그렇지 이게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다라고 하면 그냥 온다라고 하면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처럼 그냥 어떤 사물이 떡 있어 갖고 그게 그냥 오는 거고 들다라고 하면 이제 뭐 풀의 꽃에 나무의 숲에 또 우리 마음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또 다시 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봄이 들었다 배어나오는 빛깔이 연두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배어나오는 것들이 이제 꽃으로 배어나오고 또 뭐 나뭇잎으로 배어나오고 또 여기 꽁 알로도 이렇게 배어나오는 것이 고사리로도 배어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적절한 말이다. 그리고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제목 지을 때 너무너무 회의도 많이 하고 막 요새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제목 뭐가 좋아요? 라고 막 투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수월하게 제목을 코딱지만 하는 출판사 대표가 하자 이러면 돼요. 아, 네. 아, 좋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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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흔쾌히 이렇게 쉽게 제목이 멋진 제목이 정해졌고 지금 이 그림책은 이제 제주어로 화면으로 한번 보셨을 텐데 저는 여기에 일단 시각적으로는 꽝 가족의 서사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에는 이제 사람, 인간 모녀가 나누는 그 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주의 봄 식물들, 고사리를 비롯해서 이제 온갖 풀들, 꽃들의 서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보면 볼수록 다양한 게 보이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상당히 볼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은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 정말 어떤 각도에서 누구의 시각으로 읽어도 참 재밌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사람과 비인간 꽝과 그리고 또 비인간 자연, 풀, 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서사를 믹스를 하게 됐는지 기획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좀 변해갔는지 김영화 작가님께 들어볼게요. 처음에 작년 12월 중순쯤에 서울 갔을 때 가기 전에 올해 안에는 꼭 고사리 그림책을 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더미를 간단한 러프 스케치를 그려서 더미를 가지고 서울 갔을 때 대표님한테 살짝 보여줬더니 대표님이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꿩이 주인공, 꿩이 말하고 꿩이 행동하고 근데 꿩의 서사만 네, 꿩의 서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꿩이 보는 시선이 맞냐, 꿩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고 내려와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래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림부터 그리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그 꿩이 주인공인 시점이라기보다 그냥 들판이 주인공인 시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처음에 덤이 만들었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그림 안에서 그리면서 내가 다시 느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전 한 반 정도 그린 다음에 또 서울 갈 기회가 있어서 또 대표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것도 좋을 것 같다. 뭔가 예감이 좋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아이를 조금 넣는 게 어떻겠냐. 그때까지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등장하지 않았고 근데 나도 그 고사리 노래랑 이런 거를 넣으려면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은 고사리 꺾으러 갈 때 애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데리고 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중에 아이가 안 들어가도 아이가 들어오면 뭔가 생기가 더 날 것 같다. 일단 그림은 풍경대로는 너무 좋은데 뭔가 아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기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아이를 그림에 하나씩 채워면 넣으면서 보니까 아이가 들어오니까 풍경은 풍경대로 그대로 보이니까 어차피 그림 안에서 다 보여지고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화체로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엄마랑 아이의 대화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김영화 작가님 그 전까지의 책에는 아이 주인공이 어린이 주인공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랑의 이름은 근데 좀 약간 그 주인공이 다 커서 약간 옛날을 회고하는 느낌이어서 어린이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른이 된 잘 성장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책
표지에서부터 딱 노란장화 씨는 이거 분명히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표지에서부터 느껴지는 생기가 그동안의 책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그 대표님의 호된 피드백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네요. 네. 이제 사장 출판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책이 이제 제주도 독자들 특히 고사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표지에서부터 딱 고사리만 보더라고요. 이거 고사리 책이구나 하고. 그런데 제주도 외 독자들한테는 이 책이 제주도 독자들만큼 이렇게 생기 있게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제주도 외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이런 거 신경 좀 썼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 저를 대표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집자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님 좀 빼고 그냥 편집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어린이도 그렇고 이제 지역도 그렇고 제가 먼저 그림책 만들기 시작한 지 30몇 년 됐고 또 여기저기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다니면서 그림책이 어린이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림책은 이제 예술 장르로서 어린이만의 것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림책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어린이는 어른인 적이 없지만 모든 어른들은 다 어린이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속에 어린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해도 그 어린 마음 동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의 궁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어서 어른들과 같이 즐기지만 동심을 담은 그림책들이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좋기는 하지만 보편적이고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림책이 어린이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등장을 시키는 게 좋겠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그냥 상투적으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그걸 실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것은 아니고 저는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역의 특정한 고사리면 고사리, 꽃이면 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하면 뭐 식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적인 것이 보편화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제주답거나 또는 제주의 구체적인 풍경과 정서들을 담아낸 것이 우리 인간 보편의 정서에도 반드시 다가갈 수 있겠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구체적이어야만 감상하는 사람들도 생생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 고사리 한라산 얼마나 좋습니까? 자활 또 우리 김영아 작가 따님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네. 저도 나와요. 그런 구체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 만들면서 와서 새벽에 고사리 거꾸로 또 가보셨잖아요. 여기 그림책에 나오는 그 고사리밭에 그 이야기꽃에서 편집자님이랑 그 살림꾼 하시는 분이었나?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김영아 작가는 꼭 새벽에 해야 된다 그래서 5시 반에 네, 고사리를 시작을 하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또 어떤 점이 그 해보기 전과 마음이 좀 달라지셨나요? 고사리는 뭐 소위 육지라고 불리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저도 뭐 산에 가서 몇 번 꺾어봤고 근데 여기 고사리 진짜 다 하더라고요. 야 이건 고사리인지 대라고인지 그런데 무등이와 세분바람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추수를 할 때 왔었고 고사리도 이제 거꾸로 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는 이 고사리를 응원단 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작가가 그러는데 그 많은 양을 혼자 꺾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손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그 책의 배경이 되는 장소나 이런 데는 꼭 한번 가봐요. 제가 작가로서 작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 그건 더더욱 그래야 되지만 편집자로서 이 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독자들한테 잘 소개를 하기 위해서도 그 장소의 현장을 느껴보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강의하는 학교에서도 제자들한테 늘 현장과 실제를 강조를 해요. 현장과 실제는 늘 이 아주 크게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뜻밖의 감동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려고 했었고 왔더니 역시 좋았어요. 뭐 딱 갔더니 그림책 속에 김영아 작가 그린 그림 그대로 풍경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그렸구나 하고 고사리도 꺾고 막걸리도 먹고 그랬습니다. 네. 김영아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 원래 책에는 고사리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다 그래놓고 알려주셨어요. 괜찮아요? 다 누구도 아닌 서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어떡할 거야? 여기 그 고사리밭을 같이 갔던 분이 두 분, 세 분이라니십니다. 저랑 같이. 근데 저도 뭐 다들 고사리밭은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며느리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사리밭을 안 알려주는 이유를 독자분이 한 명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주도 어떻게 보면 육지 사람들이 보기엔 욕심이다. 자기만큼 꺾을 건 다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욕심스러운 말을 하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고사리밭 같은 데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같은 장소를 꺾게 되면. 그래서 골고루 퍼져서 따로따로 자기만큼의 공간에서 자기 거를 자기 할 만큼 하고 오자라는 그런 그 무언의 그런 약속 같은 룰 같은 거라고도 느꼈고 후에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제주도 말 중에 따로 똑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다 독립적으로 살고 독립적인 자기만큼의 공간과 구역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워낙 없이 살기도 하고 척박하니까 자기만큼의 그 구역만큼은 남한테 양보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따다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이뤄내고 이런 문화 또 조금은 그런 게 다 작용하면서 그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간다 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고사리밭 안 알려주는 이유 하지만 난 또 누군가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 대화 속에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공동의 것 그리고 또 나만의 구역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또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김영아 작가 인스타그램에서 또 그 이벤트도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예요? 30일까지. 아, 5월 30일까지 네, 어떤 이벤트인지 소개해 주시죠. 책에 꽃이 22가지가 나와요. 불꽃이. 22가지. 겨울부터 여름, 초여름까지 쭈루룩 나오는 게 22가지나 되는데 꽃만 22가지예요. 동물, 식물, 그러니까
고사리 빼고 얼음만. 그러니까 버스의 명확한 형태를 갖고 보여지는 게 22가지인데 그거의 이름을 제가 20가지 이상 맞추시는 분한테 아트프린트 한 장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 맞추셨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몇 분 계속 DM으로 오고 있긴 한데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마 한 내일쯤에 15개만 맞추면 한 장씩 드린다고 할 겁니다. 네, 22개 중에 20가지는 너무 거의 뭐 전문가, 들고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 15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 그걸 했냐면 제가 그림에 보여지는 꽃들이 10배 이상 뻥튀기 된 상태예요. 워낙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 구슬봉이나 겨울이발 아이고 어려운 거 나왔어, 어려운 거 나왔어. 그런 아이들이 손톱보다 더 작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일부러 조금 크게 그린 이유는 고사리만 있는 게 아니다. 봄에는 그 많은 것들에도 봄이 다 들어온다 라는 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생각보다 많이 크게 그렸고 그래서 비율상은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면 더 그다음부터 그런 아이들이 보였을 때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낸 이벤트였어요. 네, 맞아요. 이름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진짜. 분홍꽃, 파란꽃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우리도 한 번씩 찾아보고 기억하고 봄에 또 만났을 때 반가워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내년 봄에 이제 다시 오자고 하는데 저기 포크레인 저거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 포크레인 포크레인을 넣으셨던 굉장히 선명하게 넣으셨어요. 네. 저 포크레인 전신샷을 넣으셨는데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빌런의 역할. 근데 맨 앞에도 있었어요. 맨 앞에 시작할 때 보면 찔레나무 숲 뒤로 뭔가 구조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고사리 꺾으러 갔을 때 뭔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경을 올해 공연 마지막으로 보고 그 안에 저기가 공사를 넓히기 시작하면 저 안쪽까지 다 저 포크레인이 와서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 되게 불안했어요. 실제로도 불안했고 그래서 올 봄에 고사리 꺾으러 가기 전에도 미리 가볼 수도 있었는데 안 가본 이유도 가서 너무 슬플까봐 안 가고 기다렸다가 고사리 올라왔죠 소리 들어야 갔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주차장 그 다음에 철조망 정도만 들어와 있고 더 이상 그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거기는 지켜냈지만 다른 부분들 다른데 뭐 사람들 길 뭐 건물 이런 거는 점점 늘어나지만 동물이나 식물들 다른 생명들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약간의 메시지가 세게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포크레인이 워낙 세서 세게 말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 어떤 동작도는 꽝 어미꽝의 눈동자가 커지고 촉촉해지고 또 약간 안심하고 그러는 감정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꽝한테 마음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봤다고 하는 감상을 전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도 맨 마지막에 책장을 덮으면서 이 꽃 가족이 제발 무사했으면 아홉 마리 다 어른 꽃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책을 그런 마음 제주의 자연이 잘 지켜지고 인간하고 자연하고 좀 사이좋게 공간을 나눠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관한 북토크는 네, 여기서 마치고요. 네. 동쪽이 든다. 봄이 동쪽으로 들어서 서쪽으로 나는 거예요. 들랑 날라간 들어야 돼. 아 너무 멋진 해석이다. 그렇죠. 봄 우리가 진짜 어휘가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봄 하면은 다 계절은 오고 간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봄이 든다 또 봄이 난다 이런 말까지 그리고 들고 나는 어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그런 그 봄의 액션까지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예, 봄이 든다, 봄이 난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그 안 알려주는 거는 귓속말의 속성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가시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공공연하게는 안 되고 이렇게 속은 되고 귓속말의 그 아, 네네. 너만 알아. 근데 소문 나. 네, 참 그 신기한 어떤 구전인 것 같아요. 안 알려줬다면서 다 알려주고. 원고 받고선 두 번 빵 터졌었어요. 아, 네. 어느 때요? 그 바로 그 엄마 안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라는 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절해야 뭐요? 누구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뜻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구나. 유머러스하게. 네. 그래서 지금 유머 없는 사람. 그러니까요. 제가 뚝 바뀌었어요. 김영아의 재발견이었어요. 봄이 들리면 돼서. 네, 근데 그 유머는 사실 어린 그러니까 혜린이의 외향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의 말투와 아들의 말투를 하고 있는 두 캐릭터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어떤 딱 그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어린이가 이렇게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림책 잘 읽혀가고 키운 자녀들이 아주 똑똑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네. 박진희 선생님. 여기 나오는 아홉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홉이라는 상징성이 고사리는 아홉 성제라고 다 하는데 아홉이라는 의미가 열보다는 덜 채워진 느낌에 그리고 그 3이란 숫자에서 신화에서도 보면 3의 배수들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도 아홉 현재라는 그 어른들의 말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홉 현재 고사리 그리고 아홉 현재 껌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일부러 숫자 맞췄어요. 그것도 한번 저도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3이라는 숫자는 원래 다 좋아하는 숫자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3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신화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3 3세계가 또 3개로 나눠지면 9가 되고 이런 의미들이 계속 보이긴 했거든요. 조금 더 찾아보고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열보다는 아홉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왠지. 그리고 실제 껌은 열 마리 이상, 스무 마리 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홉 개씩은 잘 안 나요. 많아요, 더 많아. 쟤네는 신혼부부. 아, 그런가요? 초짜. 초짜. 그렇게 알을 많이 넘었다고? 놀랍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진짜. 왠지 걸쳐서 나는 거죠? 예. 며칠에 걸쳐서 나고 저 뒤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꿩을 주인공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계기가 된 사진인데 고사를 거꾸로 갔다가 꿩이 내 눈앞에서 날아서 이렇게 봤더니 둥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저 고사리가 둥지 안에서 고사리가 막 돋아난 거예요. 꺾었어요? 꺾고 싶은 게 완전히 많았지만 참았어. 참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꿩이 우리는 꿩 보면서 놀래는 게 다지만 꿩들한테 우리는 천적이잖아요. 천적에다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만져서 냄새 배면 또 뱀 막 이런 그런 느낌에 우리를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볼까 해서 처음에 꿩이 주인공인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게 계기가 됐는데 저기에도 보면 알이 몇 개 없어요. 이제 막 낳기 시작했을 때인가 봐요. 네. 저 내부동화? 내부동화야 주마씨. 어릴 땐 아니 여기 제주도 분 많이 계시니까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촌 오빠들한테 저거 단톡으로 책 나왔다 해서 보냈더니 그 맨 위 오빠가 사촌 오빠가 단톡에다 이걸 보냈더라고. 제주도 사람들 고사리 꺾다가 꿩 꼬면 하는 말 있다. 뭐하시? 했더니 소망 잃었죠. 아, 소망 잃었죠. 그 말이 뭐냐면 소망 잃었죠가 행운이다. 꿩알 주워서 이제 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소망 잃었죠. 아싸 소망 잃었죠. 그만큼 어릴 때는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노른자가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바로 우리 오빠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꿩이 프라이팬을 딱 깨면 알까지 다 보이면 머리는 나오고 이렇게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오빠를 삶아줬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봤고 야구로도 썼구나. 야구로 그게 엄청 좋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 작품 뭐예요? 예? 다음 작품 뭐예요? 다음 작품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대표님한테 살짝 말해놓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정인 상태고 뭔가 또 제주의 다른 이야기를 제가 뭐 이 말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의뢰를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그림만 그려달라. 글이 있고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겪지 못한 거 제가 보거나 느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주도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뭔가를 담아내고 싶은 욕심도 조금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네, 다음 이야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제 전시는 좀 짧게 진행되고 여름에 7월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개인전을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회화 펜으로 부지런히 작업한 회화 작품을 또 여름에 여기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또 그때 와서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짜 공짜 무사히
아멘.